네, 안녕하세요. 제닉스 스톰의 라인 딜러를 맡고 있는 송인혁 선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승을 해서 정말 기쁘고요. 팀원들과 마찰이 있었는데 그거를 계기로 저희 팀원들이 정말 단단해졌거든요. 그 이후 저희 팀이 정말 강해져가지고 이번에 우승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제가 우승 항상 처음부터 하고 싶었는데 항상 이상하게 삐끗하더라고요. 실격이라든지 이제 우승 후보 팀에 들어갔는데 이제 다른 이유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제가 혼자 생각한 게 나는 준우승밖에 못할 사람인가? 항상 제 실력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만감이 교차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저도 모르게 참으려고 했는데 쉽게 안올줄 알았는데 막상 하니까 눈물이 그냥 멈추질 않아서 당황했어요, 저도. 이번이 마지막 대회라서 우승이 간절했고요. 제가 7월 6일에 의경을 가기 때문에 사실상 액토에서 볼 일은 이제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아쉽고 우승으로 마무리해서 정말 기쁘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연습하면서 트러블도 있었고, 성진이가 용이한테 이제 지적을 좀 많이 받아서 그걸로 인해 좀 약간 불화가 있었는데, 그거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 우승 같이 해줘서 정말 고맙고, 이게 다 우승 한 번씩 해서, 조금,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살짝이라도 없을 수 있었는데, 저를 위해서 저 우승시켜준다고 열심히 다들 해줬거든요. 정말 다들 고맙고, 무슨 일 하든지 다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이퍼즈가 더더욱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고, 정말 오래 했기 때문에 우승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게임이 이제 앞으로 거의 할 일이 이제 군대를 가기 때문에 없어지겠지만, 나날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